Hi everyone, this is Emma teacher from Read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의 토픽은요, Sleeping on the lookout. 자, 여러분, sleeping 하면 아시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잠자는 거. 자, 잠을 자는데요, on the lookout. On the lookout이라고 했네요. On the lookout이라는 거는 경계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면서 경계를 하다 라는 뜻 같은데요. 여기에 Who is this? 이 동물이 뭐죠? Alligator, Crocodile, 악어같이 생겼죠? 여기서 지금 악어가 나오고요. 악어의 눈이 있죠? 그리고 Dolphin, 돌고래네요. 오늘 이러한 동물들 Sleeping on the lookout, 경계를 하면서 잠을 잔다는 뜻 같은데 한번 선생님이랑 스토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봐요. Let's read the story. Some sea animals, like dolphins, as well as crocodiles and birds, sleep with one eye open. One half of their brain is awake, and the other half of their brain is resting. The animals are on the lookout for something that may harm them. It also helps them protect their babies, or simply know what is around them while they sleep. 이러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요, 문장별로 한번 공부를 해봐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Some sea animals. 자, sea animal이라는 것은요, 바다 동물이에요. sea라는 것이 바다잖아요. animal이 동물. 그래서 한마디로 바다 동물.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요. Some sea animal, 어떤 것들 있죠? Like dolphin, 아, 돌고래 같은 sea animal. As well as a crocodile and birds sleep with one eye open. 자, 또 해당 바다 동물이 돌핀이 있지만 또 지상에는 뭐가 있어요? Crocodile, 악어, birds, 새, 그쵸? 이러한 것 또한 sleep with one eye open, 잠을 잤는데 눈을 하나만 뜨고 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잠을 자면은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잔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one half of their brain. 자, 뇌가 있잖아요 여러분. brain이라는 것은 뇌인데 brain 어디 있죠? 우리 머리에 있죠. 그러면은 one half of their brain, half가 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뇌의 반, 뇌의 한 부분은, 반 부분은요, 어떻대요? is awake. 아, 깨어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뇌에서 한쪽 부분은요, 반을 차지하고 있는 뇌는 깨어있고요. And the other half of their brain is resting. 아, 다른 한쪽 뇌 부분은요, 뭐를 한대요? resting. 쉬고 있다라는 거겠죠. The animals are on the lookout. Animal. 자, 그 동물들은요, 뭐 한대요? Are on the lookout. 아까 선생님이 제목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경계하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요, 경계를 한대요. For what? For something that may harm them. Harm. Harm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누가 탁 뭐 꼬집거나 탁 하면은 막 짜증나면 이러잖아요. 해치는 거예요. harm. 그 동물들을 해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한쪽 부분에 있는 뇌는 깨어 있고 한쪽 부분에 있는 뇌는 쉬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잠을 잘 때도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럴까? 아, 자기를 해치우는 그런 동물들이나 이런 생물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를 한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자, 다음. It also helps them. Help, 도와준다는 거죠. 또한 그들을 도와준대요. 아까 말했던 그런 동물들을 뭐하게요? Protect their babies. 아, 아기들을 보호하게 도와준다. Or, 또, simply know, simply, 단순하게 알 수 있대요. Know what is around them while they sleep. While they sleep.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아기를 보호해주게 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it also helps them. 그래서 이 it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쪽 뇌는 깨어 있고 한쪽 뇌는 쉬고 있는 것은 아까 그 경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protect their baby, 아기도 보호하게 하고요.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특이하네요. 사람들은 한쪽 눈만 감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눈 뜰 수 있겠죠. 하지만 실눈 뜨는 건 잠자는 거랑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동물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신기해요. Very interesting. 자, 이러한 스토리였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각 문장별로 한번 문제 풀어봐요. 자, Oh, whose eye is it? It's a crocodile, right? 자, 한쪽 눈은 뜨고 있네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문제 풀어봐요. A. One half of their brains. 아까 말했죠. 뇌에서 한쪽 부분, 한 반은요. is, 깨어 있다고 했죠. 깨어 있으니까 이 악어의 눈 하나도 딱 펴고, 딱 오픈되어 있죠. 자, 그 깨어 있다는 단어 뭐였죠? 아까 awake죠. 깨우다, 깨우는. 이렇게 awake. 오케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B. The animals are on the lookout. Animals, 말했죠? 동물들은 경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For something that may, that. 선생님이 악어예요. 크로코다일이에요.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가려졌어요. 오케이? 근데 누가 천천히 와서 선생님이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경계를 하면서 개를 촥 이렇게 쫓겠죠. 오케이?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치다. 해치다는 단어 오늘 배웠죠. 뭐로 시작했어요? H로 시작하는 단어 harm 그쵸? harm이었어요 다음 C It also helps them simply what is around them while they sleep 그들이 잠자는 사이에 주변에 단순히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걸 배웠는데요 simply 뭐뭐를 주변에 있게 알다 알다라는 단어 뭐였죠? K로 시작하는 거 No, no, no. Okay, no. Alright. 자, 알게 하게끔 만든다고 했어요. 다음. Two. Circle the right colored word. 자, 세 가지 문장에서 적합한 문법을 한번 살펴보아요. A. Some sea animals like dolphins as well as crocodiles and birds sleep with one eye opening, open, opened 라고 나왔네요. 두 개, 세 개 다 되게 비슷비슷한데요. 뭐가 적합한 걸까요, 여러분? 일단요, 자, 아까 말했죠. 돌핀이나 악어나 새 같은 이런 동물들은요, 한쪽 눈만 뿅! 뜨고, 한쪽 눈은 팍! 닫고, 이렇게 잔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with one eye, opening, opening, open, open인데요. 정답은요, 여러분. 오픈이죠. 왜냐면은요, 오픈이라는 것 자체가 뜬 거예요. 오픈, 열려진. 형용사죠. adjective, right? 열려진, 튼. 이런 뜻인데, one eye open. 그쵸. 형용사죠. 한쪽 눈만 뜬 눈을 가지고 잠을 잔다. 라고 했잖아요. with one eye open. 근데 여기서는 opening 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열려져 있고 있는. 근데 지금 이런 뜻이 아니라 열려진 눈을 가지고 자고 있다. 해가지고 열려진이란 이 뜻을 가진 것은 형용사 오픈이겠죠. 오픈드랑 오프닝은 또 다른 의미예요. ing가 되면 현재 뜨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뜻은 지금 없었고요. 오픈드라는 거는 오픈드 몸에 의해서 열려졌다라는 건데 몸에 의해서 열려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뜨는 거죠. 혼자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뜨다라는 그 눈을 뜬이라는 뜻에서 지금 그냥 open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B. The other half of their brains is rested, rest, resting 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문장에서 힌트는요. 바로 비동사 is입니다. 자, 여러분 그 동물들의 뇌의 한 부분은 awake, 깨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은 쉬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비동사, 어머 is가 있네요. 그럼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쵸?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is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ing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쉬고 있는 중이라는 뜻에서 여기서는 resting이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C.
It also helps them. 아까 그 동물들이 또 도와준다고 했죠? 왜, 어떤 것이었어요? 뇌가 한쪽은 awake 되고 다른 한쪽은 쉬고 있는 것. 자, 뭘 도와준다고 했죠? Protect their babies. Protect their babies. Protected their babies. 자, 여기서에서 핵심은요. help라는 동사입니다. 자, help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돕다라는 거죠. 그 동물들을, 아기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help라는 것 같은 경우는요. 뒤에 동사가 오면은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protect 같이, 정답은 protect인데요. protect 같이 보호하다. 이 동사 원형이 쓰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to protect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서는요, 지금 to protect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protect를 고르는 게 정답이고요. protect는 왜 안 돼요? s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s를 동사 원형에서는 빼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protected는요, ed가 됐네요. ed는요, 과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protected, bye bye.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protect.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토리 만나봐요. 바이바이.